뭐 오늘 누가 뭐 참여하기로 했어요? 예, 창원에서 이렇게 한 3년 전에 단식하고 가신 분, 엄마하고 딸하고, 아, 지수 엄마 말하는구나. 예, 한번 온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늘 왔네요.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우리가 가일식을 하잖아요. 가일식을 해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 특종세상 때 은행을 갔다가 귤로 바꿔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과일을 먹고서, 그리고 차도 주문하고 자동차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뭐 4월달 말에 올지 5월달에 올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공 선생님이 해줄 말이 있습니까? 노 코멘트입니다. 노 코멘트? 예. 그때는 이제 그 방송상 있잖아요. 이게 교환하는, 물물 교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였고, 또 이제 필요한 거는 사 먹고, 구독자가 또 보내주셨잖아요. 과일이 많이 들어왔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활비를 한번 이야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유지되는지. 지금은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 한석 달간 한 달에 한 10만 3, 4만 원씩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 단식하시는 분들, 그걸로 이제 우리가 생활비가 충분히 됐고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 과일도 좀 갖고 항상 오시고. 과일 챙겨 오셨고, 그래서 이제 과일을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말로 돈이 없을 때는 정말 과일만 귤만 먹은 적꽤 오래됐죠. 겨울에는 우리 귤만 사 먹었잖아요. 그리고 1월 이후로 보니까 과일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좀 고급 과일들도 많이 먹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식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살게 많잖아요. 양념도 사야 되고, 뭐 쌀도 사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고, 한 번씩 외식도 해야 되고, 이런 생활비가 많지만 저희들은 아무도 생활비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딱 전기요금. 전기요금 한뭐 2, 3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나한테 나내 내가 내는 전기 이제 전화요금, 그거 이제 좀 그건 이제 요번에 한 3만 원 나가죠. 3만 원 나가고, 그리고 뭐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해가지고 그게 한 4만 원 정도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 해도 뭐한 15만 원 정도 거의 다 되고, 외식을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한 달에 귤을 한두 박스 세 박스씩을 먹었어요. 그래봤자 그때 비싸진 않았죠. 한 10만 원이면 됐는데, 이제 과일식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과일이 이제 과일만 먹다 보니까 영양가 있으면서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과일을 또 먹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열대 지방에서 나오는 과일만이 그런 부드러움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농약에도 안전하지요. 우리 이제 약 냄새가 막 농약 냄새가 나면 저희들이 이제 아예 못 바나나는 얼마 먹으니까 전에 먹어봤지. 폐기했어요. 어쩔 수 없이. 누구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냄새가 많으면 이제 이미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뭐 한국 국산이든 외국이든 외국산이든 할거 없이 농약 농약이나. 냄새가 나오면 저희들은 일단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과일금에서 한 45만 원 정도 나가요, 한 달에. 지금은 두리안을 좀 많이 먹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번 두리안을 시키는데, 두리안이 한 박스에 12만 원이죠. 그래서 네번 시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네번 시켜갖고, 그래서 한 48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왜그 돈을 제가 쓰려고 마음을 먹었냐면은, 이게 우리가 석 달에 끝날 수도 있고요. 좀더 길게 갈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 과일값을 아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과일값까지 아끼고,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그 제가 은행하고 귤하고 바꿔 먹을 때는, 그때는 진짜 귤만 먹었을 때예요. 그때는 정말로 어려웠을 때고, 요번에는 좀 구독자가 생기면서 한 달에 한 십몇만 원씩 들어오고,
또 모의 같은 거 좀. 요번에 참 계속 제가 이제 나무를 해갖고 나물하고 이제 막 교환해서 이제 한 일주일에 과일하고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만큼 제가 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생기는 거는 다 과일 값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돈 나가지 않는 게 필요 이상의 뭐 양념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일체 야채 값은 안 들고요. 야채는 뭘 먹습니까? 우리 쑥이랑 머이랑 여러 가지 산나물, 산약초들을 당근하고 즙을 짜갖고 그거 한잔 마시고 두리안으로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두리안은 부족한 거는 중간에 생긴 과일로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돼 하시고 위아해 하시니까. 생활비가 적지요, 일반 사람. 일반 사람들은 한 사람당 100만 원 이상 쓰는 걸로.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이 보험료를 내는 것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아껴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감당도 안 되고 또 이제 갈수록 이게 이제 돈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음식을 안 먹고 이제 저희가 이틀에 한 번꼴로 먹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어지고 다른 것도 안 사게 되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자유롭죠. 자유로워지니까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쓰는 그런 거 하고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렇죠. 예. 씀씀이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옷을 사 입는 것 다른 부분에 사치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옷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옷을 사 입는데 그 아름다운 가게 같은 데 가면은 한 3, 4천 원 정도면은 필요한 거를 우리가 사와요. 예. 옷은 비싼 거안 사는데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옷도 이제는 좋은 거사 입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다 쓸 거예요, 우리가 돈 생기면? 맞아요. 예. 그리고 어디 여행 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여행을 가려는 게 아니고요. 진공 선생이 단한 번도 여행을 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람은 갑자기 진짜 누가 뭐 생각지도 않게 많은 돈이 들어와서 우리가 여행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스위스 갔을 때도 초청받아서 가게 됐거든요. 그렇듯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건을 준비해 놓는 거. 준비만 해놓은 것이지 어딜 간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행 갈 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지금은 돈 생기는 거는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 과일을 과일에 좋은 좋은 과일. 과일에 그 오염되지 않는 그리고 과일을 사더라도 저희들은 이제 유기농 유기농만 딱 먹고요. 그거는 이제 혀가 예민해지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냄새 나고 벌써 이미 안 되는 걸 알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버리는 게 낫지. 제가 그전에는 냄새가 나고 하면은 먹었어요. 그래도 아까워서 지금은 못 먹어요. 예, 완전 이게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약을 많이 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이 좀더 들더라도 유기농으로 일단은 저희들은 주문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낸다든지 하는 것들은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먹었는데도 그 냄새가 많이 역하다든지 좀 지나치게 농약이 많이 들어간 거는요. 좀 미안하지만 저희들은 폐기할 실패. 수밖에 바로 폐기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암 환자라든가 이제 행기 전부 다 농약이라든가 화학 비료, 그다음 이제 이 독성 물질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데 지금 시골에도 심각하거든. 농약병이요. 너무 많이 쳐요, 약을. 주위에 이렇게 보면 농약병 같은 게 이제 구불러 다니고 또 개가 그 농약 그 이제 병 이렇게 암데나 방치해 놨는 걸 가가지고 이렇게 물고 온다거나 이렇게 모르고 먹어가지고요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고요. 나도 18년도에 강아지가 혼자서 나갔다가 내가 볼일 보고 오니까 제초제병을 잘못 먹어가지고 결국은 뭐 하루 만에 죽었는데 인간이 이제 그런 농약 성분을 많이 먹으니까 일반인들이 중독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튀기고 그다음에 너무 자극적인 양념을 많이 먹으니까
몰라요. 입에 혀가 중독이 돼 있는 상태라 얼마나 이 여기에 지금 오염이 돼 있었다는 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먹으면 어때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또 저희들은 또 계속 단식을 해왔고 과일식만 먹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끼면은 우리가 이런 호흡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미세하게 중독된 것을 정화해 나가는 단계고 그리고 의식이 이제 진보되면 진보될수록 돈에 대한 관념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관념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 저희는 생각하면 즉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직관에 따라서 신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진공 선생님이 스님 우리가 두리안을 좀 먹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바로 나무를 해가지고 내다 팔면은 바로 두리안 값을 만들어내요. 예. 예.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셔갖고 딱 두리안을 먹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지. 그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예. 어떤 일을 못한다 그런 적은 없거든요. 이게 뭔가 아마 이제 의식이 신적인 의식이 돼야지만요 이걸 알게 되거든요. 바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레이를 주문했는데 그게 만약에 레이가 이제 한 2천만 원이 든다 그러면 내가 2천만 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만들어져요. 거짓말처럼. 어떻게 만들어져도 만들어져요. 뭐 대출을 받아서 만들든 충분히 그리고 제가 대출을 대출 이자를 못 내가지고 밀려본 적은 없어요. 해결이 되고 만약에 그 돈이 없을 때는 누가 나한테 갑자기 뭐 스님 스님 후원해 주든지요. 후원해 줄 때도 있고 나한테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꼭 그걸 해결을 하지 그냥 어떻게 못 내가지고 내가 거기 신용 쪽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도 이런 거였거든요. 그냥 자급자족. 내가 뭔가를 이렇게 원하면은 다 됐었어요, 그때는. 그때 과일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도반들이 강원에서, 석방에서 과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됐고, 그래서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그렇게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고급 과일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딱 이틀에 한 끼만 먹고요. 한 번은 이제 녹즙, 우리 있는 지금 약초는. 예, 저기 씻어놨거든요. 쑥하고요. 다른 약초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예, 콜라비 하고요. 한번 드셔보시지. 예, 쑥하고 이렇게 넣는데 진한가요? 예. 물에 좀 탈까요? 좋다. 나는 괜찮은데. 예, 그럼 요거 먹지요. 녹즙 있잖아요. 야채 듬뿍 넣고 제가 뜯었죠. 한 소꼬리 뜯어오고 당근 흑당근 이제 그거는 이제 유기농을 해서 짜서 이제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미세한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오해를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환경이 굉장히 가난했고요.
초년에도 가난했고 승려로서도 가난했는데요. 언제라도 내가 돈을 만들어야겠다 하면 생각지도 않게 저는 돈이 들어왔고 내가 필요한 것을 늘 그거 했었어요. 일본에 내가 미국에 가야 되겠다 하면은 아는 스님이 거기서 나한테 돈을 보내주더라고 200만 원을. 예. 그리고 내가 여행 갈 때도 그 많은 여행을 갔는데요. 내 돈으로 간 적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거짓말 사람들 안 믿을 거예요. 어떻게 여행을 그리 다니고 그럼 미국 여행 가는데 200만 원을 거기서 붙였고요. 예. 그리고 내가 생긴 돈 그리고 내가 어디 간다 아니고 그때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17만 원 주니까 돈 100만 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달러 예. 그냥 바꿔가지고 몇 개월 그렇게 여행하고 왔거든요. 현대인들은 이제 그 욕망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없는 자는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거는 이제 의식의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돈이 없는데 뭐 과일을 어떻게 먹어?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풍요로움을 이미 한번 만끽을 하고 나면요. 저절로 된다는 거. 모든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요. 예. 내가 여행을 가야겠다면 생각지도 않게 아우 예. 내가 스님 여행비 좀 제가 보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어쩌다 한번 이렇게 풀만 뽑고 있다가요. 한 번도 약초를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아우 우리 동기들이 학교 동기들이 스님 여행 내가 비행기표를 좀 보내드릴게요. 뭐 예. 이런다든지 그러면 이제 비행기표 받잖아요. 그 여행 가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 못 쓰게 하고 본인들이 다 쓰게 한다든지 예.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내가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여행 가도. 예. 그렇게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필요할 때 여권을 준비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왜 없는 사람은 늘상 그러면 그때 어려웠을 때 그러면 귤만 먹었던 그때로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계속 변하지요. 끊임없이 우리는 풍요롭고 예. 더 풍요로운데 나중에 어떡하실래요? 저희들은 계속 더 고급 과일을 먹을 텐데 놀래지 마시라고 예. 저희들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놀래시지 마시라고. 어떻게 살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욕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기 안에 있는 풍요로움, 이 의식 속에서 무한한 풍요로움을 알지를 못하죠. 그래 경험하지 않으면 이건 알 수 없는 비밀이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나 신한테 예. 좋은 공약물을 갖다가 바치잖아요. 예. 예. 제자 그거 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거든요. 예. 공약물을 올리고 기도하잖아요. 예. 그럼 저희들이 법당을 제거하고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서 우리 신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공약물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예.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고 그거 물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아직 예. 저희 구독자들이라든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저희를 만나겠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더 공부하시고 예. 굳이 여기 멀리 오셔가지고 예. 교통비 써가면서 그래 해봤자 예. 얻을 게 없어요. 본인이 준비가 되고 간절하게 의문이 있고 정말이지 그럴 때 오셔야죠. 예. 그냥 호기심 차원으로 이렇게 오시려고 하시면은 저희들은 예, 우리는 만나주지 예, 않죠. 이제는 안 만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차라리 그냥 여기 풀 뜯어가지고 먹고 예. 즙 짜서 먹어 그러니까 물에 타서 먹는 것이 우리도 더 좋고요. 그렇죠. 예. 자기 생각의 잣대로 이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여기 어리석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모든 문제가 아직 개인이고 몸이나 마음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제한시키니까 이 풍요로움을 경험을 못하거든요. 예, 풍요로움을 느낀 사람은 예. 예, 돈이 없다고 해서 예. 그러지 않아요. 예. 예. 늘 충만한 상태. 예, 필요한 만큼은 항상 예. 주어지더라고요. 예. 필요한 만큼은. 요번에 봄철에 우리가 아 두리안 요번 철에는 두리안을 먹겠다 하면
충분히 두리안을 먹을 수 있는 게 들어가죠. 예, 항상 넘쳤거든요. 예, 부족한 적이 없어요. 진공 선생이 여기 와 계시는 동안에 넘쳤지 부족해가지고 그런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영상을 한번 역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전에 그 한 19년도 20년도에 우리 가일식 하는 거 어떻게 먹었는가 그때도 용가에 두리안에 망고에 좋은 과일만 먹었어요. 그때도 항상 없을 때 있으면 단식 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저희들한테 충분히 과일도 과일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충분히 주시고 가시고 이래갖고요. 저희들이 먹는 거를 과일을 뭐 아껴서 돈이 뭐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없죠.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적은 없었어요. 예.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거든요. 없는 사람은 그러면 뭘 먹어야 할까요? 과일이 만약에 현미보다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비싸죠. 현미 그거 저기 1kg면 한 5천 원이면 되는데 저희들은 한 끼에 거의 4만 원돈을 먹으니까 예, 한 끼에 둘이서 4만 원 정도 먹어요.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예.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지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보통 한 1-20만 원 하거든요. 한 끼에.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돈을 아껴서 어디에 쓸까요? 제 자식이 있어서 자식한테 그 돈을 남겨줄까요? 아니면 그걸 더 그냥 아껴가지고 뭐를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뭐를 하면 좋을까요? 먹고 싶은 과일도 못 먹고 아끼고 해서 어디다 써야 할까요? 그 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져 있거든. 빚의 허덕이 있고요. 내지도 않아야 할 그 돈 수백만 원을 이자에 지출하고요. 이게 현대인의 삶이 바로 이 쓸데없는데 돈들이 엄청 빠져나가거든요. 뭐 그래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하나도 못 쓰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옷이라든가 좋은 과일이라든가 좋은 음식을 못하고 거기에 이제 급급해가지고 예. 편의점 음식, 오염된 음식 그 다음에 첨가물 듬뿍 들어간 것들 먹고 나중에는 그 몸에 병이 나와서 허덕이잖아요. 주변에 보세요. 병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차라리 우리처럼 그냥 원하는 거 유기농 먹고요. 우리는 그거 뭐 과일식을 강제로 하라는 말은 안 해요. 준비가 된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저희는 저희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은 어떤 여러분들의 반감이 살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것이 어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진보된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역할을 나침반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는 음식 수련이랄까요? 음식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너무 오염된 음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암 환자가 넘쳐나고요. 주위에 뭐 암 안 걸렸다는 사람 못 들어봤고요. 암으로 죽지 않은 사람 못 들어봤거든요. 꼭 가족들 중에 암에 걸리고 친구라든가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일종의 고통이죠. 과도한 농약 살포잖아요. 예. 돈의 논리에 급급해가지고요. 예. 그렇죠. 예. 너무 심하니까 그뭐 제가 알잖아요. 비 오고 나면은 바로 제초제 그 고랑마다 다 제초제 치고 또 농약 살포하고 그걸 계속 내가 눈을 봐왔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인간의 우리한테 그거는 결국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동네에서 저희만이 유일하게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예. 거의 99.9%는 다 농약과 제초제 또 온갖 이래 화학물질을 잘 뿌려가지고 이런 농산물들을 만들어서 또 판매하니까 악순환이죠. 악순환이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왜
모르냐 하면은요, 너무 양념을 많이 넣으니까 그 본전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농약이면 농약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자연식만 먹다 보니까 혀는 굉장히 예민해지고 초기화되면서 또 단식 끝에는 더 예민해지니까 이제 농약 냄새를 잘 맡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동남아나 그런 더운 지방에서 있는 과일들을 이제 먹게 되는 이유는 굉장히 에너지도 좋고요. 부드럽고 태양 에너지를 듬뿍 받은 거죠. 우리는 비닐하우스 재배했다면 거기는 완전한 태양열로 재배된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느껴요. 특히 이제 바나나 같은 게 농약이라는 너무 많이 존재를 예. 이번에는 바나나를 한 입을 입에 넣었다가 저 바로 토해냈습니다. 바로 폐기해 버렸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포도도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파란 포도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농약 냄새가요. 너무 많이 나고 예. 포도도.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를 담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너무 약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은 안 친 걸 들친 걸 먹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요. 또 더 미세한 거를 또 자꾸 찾게 돼요. 저절로 조금만 먹으면서 미세한 걸 먹다 보니까 그분들도 좋은 걸 드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남을 위해서 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 돈 벌어 놓으신 거 뭐 자식을 주고 누구를 주기 위해서 애써서 해가지고 본인은 맨날 그 싸구려 예, 그런 음식들 드시면서 그렇게 도리어 우리가 먹는 자연식 식품들을 보고 놀라워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명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 내가 과연 나의 생각이 옳은지. 자기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함정에 빠졌는 거죠. 괴로워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그냥 그 편의점에 그런 인스턴트 음식들만 드시다가 나중에 병이 나셔서 하면은 그 돈은 수십 배가 더 들어가겠죠. 예. 치료비가. 지금 가공식품이 넘쳐나잖아요. 도시 같은 경우는 뭐 마트 또 식당들도 많으니까요. 온갖 이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첨가물들이 아예, 예. 아예 이제 도구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좀 불행한 그런 시대에 도래한 거죠. 예. 자연에서 그대로 해서 아주 심플하게 양념하지 않은 이상은 음식 만들어진 음식에는 어떤 첨가물이 들어갔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충분히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침묵하셔야죠. 예, 침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댓글 달아보니까 그 쓸데없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조용히 침묵하시고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배울 거는 배우고요. 배우기 싫으면 나가 유튜브 안 보셔도 됩니다. 굳이 보기 싫은 거 봐가지고 뭐 이런 일 좋은 자기 수준에 맞는 다른 좋은 영상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셔갖고 충분히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저희들이 그걸 그렇다고 구독자 시청자분 눈치 본다고 눈치 봐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살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살지도 않죠.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예. 각자 자기 멋대로 살면 된다. 그죠? 예. 예.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게 사는 것이고요. 이 시골에서 하동시골에서 산다고 해서 수준이 아주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착각이다. 이게 과일식은 우리만큼 예. 잘 먹는 사람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과일식 하는 사람이 극소수지요. 진짜 잘 없을 겁니다. 저 외국에는 조금 있던데요. 제가 본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과일식을 하시는 분들이.
할 말 다 하셨죠? 예. 그래요. 하동에서 진공이었습니다. 노유였습니다. 예.